다음 소식입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새누리당 송강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지만 마침 부결되고 나니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드는 결과입니다. 방탄국회가 여전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송강호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투표수 223표 중 반대 118표에 찬성 73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지금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 없네. 동료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표와 기권 8표, 무효 24표까지 합하면 모두 150표나 됩니다.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22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새정치연합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방탄국회는 없다고 했던 여야의 공언은 빈말로 드러난 겁니다. 저로서는 의원들 각자가 한동안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드린 말씀이었죠.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구속동의안이나 체포동의안은 모두 56건으로 이중 가결된 건 12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만 9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건 3건뿐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은 중단됐고 앞으로 정기국회 일정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